마늘 3알, 마늘 크기의 생강 1알, 마늘만큼의 대파를 곱게 다져주세요. 다진 양념에 준비해둔 마늘과 생강, 대파를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되직해야 볶아놨을 때 물이 나지 않습니다. 양념장의 남은 수분은 고춧가루로 잡아주시고요. 양배추와 양파 약간은 오징어 크기에 맞춰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어슷 썰어서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내장을 제거한 오징어는 귀를 떼어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미끄러운 껍질은 굵은 소금이나 키친타올로 잡고 벗기면 수월합니다. 오징어의 몸통 안쪽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오징어는 볶는 시간이 짧습니다. 양념이 골고루 묻게 도와주고 식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오징어의 몸통 가운데를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두껍게 썰어주세요. 익으면서 반 정도로 줄어들 것 생각해서 2cm 두께로 잘라주세요. 귀는 좋아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내장은 버려주시고 이빨과 눈을 떼어내주세요. 오징어의 긴 다리 두 개는 잘라버리시고요. 두꺼운 다리에는 칼집을 대주세요. 넓은 팬에 오징어를 펼쳐서 볶아주셔야 수분도 잘 날아가고 열도 골고루 받습니다. 기름 두르고 예열하고 방불에 오징어 색이 골고루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와 양배추를 넣고 오징어의 몸살이 동그랗게 말릴 때쯤 약불로 낮추고 양념장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추의 향을 내주면 질척거리지 않으면서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징어 볶음이 일품 요리가 됩니다. 다음에 봬요.